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버스 샹젤리제에서 세우나요? Does this stop in Champs-Élysées? 혹은 Does this go to Champs-Élysée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샹젤리제에 도착하면 알려주실래요? Could you tell me when we get to Champs-Élysées? 혹은 허락하다 라고 하는 let을 활용하여 나를 알게 하다, let me know.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o Champs-Élysée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숙박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숙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check-in과 check-out이라는 표현인데요. 숙소에 들어왔다는 등록을 하는 것을 check-in이라고 표현하고 나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check-out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I'd like to check-in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숙소에 들어왔음을 등록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숙소에 도착해서 프론트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직원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당신 예약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예약한 이름을 넣어 I have a reservation under 예약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Lisa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은 I have a reservation under Lisa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숙소에서 나갈 때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네, I would like to check ou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짐을 챙기고 이제 호텔에서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 정해진 체크아웃 시간보다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체크아웃 늦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프론트에 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Can I check out 30 minutes lat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호텔마다 레이 체크아웃 시에는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문장 끝에 at no extra cost, 추가 비용 없이요 라는 말을 붙여서 Can I check out late at no extra cost?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지금부터는 숙소에 체크인한 후 호텔 시설을 활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에서 이제 사용했던 수건이 이제 사용하는 수건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프론트에 전화해서 여분의 혹은 약간의 수건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야 될 겁니다.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can I 였죠. 얻다, get을 붙여 can I get 다음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분의는 extra, 약간은 some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Can I get extra 혹은 some towel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Can I get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면 가져오다 bring을 활용하여 bring 나에게 me bring me extra 혹은 some towels 다음에 예의 바르게 어떤 단어를 붙이면 좋을까요? 네, please를 붙여주세요. Bring me extra 혹은 some towels, please 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명이 자는 방에서 세 명이 자게 되었을 때 여분의 침대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Can I get an extra bed?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도 자주 발생해요. 방에 에어컨, 샤워기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무엇무엇이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다라고 하는 동사 work라는 일반 동사를 활용, 일반 동사에 not을 붙일 때는 do not, does를 붙여 does 혹은 do not work라고 해줘야 한다는 점 예전에 강의에서 학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물건 다음에 do 혹은 does not work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e air conditioner does not work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표현들로 예문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현지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김현지. I have a reservation under 김현지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시간 늦게 체크아웃 가능할까요? Can I check out 1 hour late? Can I check out 1 hour late?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Can I check out late?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체크아웃 늦게 하는 것을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Can I have a late checkout? Can I have a late checkou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에 at no extra cost 라고 덧붙이세요. 세 번째 예문, 여분의 이불을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n extra blanket? 혹은 bring 혹은 get me an extra blanket,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휴지 좀 더 갖다 주실래요? Get me 혹은 bring me some toilet paper, please? TV가 작동하지 않아요. The TV does not work. 혹은 작동하지 않는 중이에요. 진행 중을 강조하여 예전에 학습했던 진행형 be plus ing를 활용하면 The TV is not working 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덧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이 이번 시즌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당 8분이지만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다시 보기 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볼 때 표현을 다 외우지 못해도 영어의 감을 익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클로징 때마다 말씀드렸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인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를 기억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로 저와 약속해요. 그럼 I wish you all the best. Bye bye.